한 번씩 보세요. 아니요. 어떻게 또 이렇게 또 걸렸네? 아, 신청하셨다가. 정말 우연찮게 신청이, 유튜브 다른 거 이렇게 보다가, 네, 그냥 궁금해서. 사는 데는 답답증이 온다. 아, 그래요. 네. 안 답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답답하게 하려고 노력을 뭐 하시는 댄스도 거지. 다니고 뭐 운동도 다니고 다른 공부도 또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노력을 하시는데. 에. 아. 잘안 털어지시잖아, 그지? 이제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잠도 많이 자고 엄청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다닌다 이런 게 아니라 뭐제 다음에 댄스도 가고 새벽에 수영도 하고 뭐 많이 하네요. 그 다음에 뭐, 중학교 수학책도 꺼내서 한번 풀어봤다가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좀 야, 그거 하려고. 풀어집니까? 아니요, 안 풀어지죠. 보기만 보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냥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예.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네네. 복이라고 그러는데 네. 스스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 맞아. 근데 그 노력이 내가 살기 위한 노력이래. 아, 지금 내가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이요? 예. 네, 그렇죠. 밥 먹고 살아야 내가 되니까요. 살기 위한 노력. 아니, 그러니까 그 무언가 떨치기 위해서 무언가 만약에 뭐안 좋은 게 있다.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본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그게 있대. 맞아요.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탁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맞닥뜨렸을 때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잘 이걸 넘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힘은 드시지만 그거를 잘 돌아서 가시는 편이에요. 아, 그런가요? 근데 돌아서 가기까지 저는 너무 된 오래 것 걸리지. 같은데요. 본인은 되지. 본인 된대. 그래도 결국에는 잘 예. 가고 있다. 다행이에요. 제가 마음에 안심이 힘들어요, 그래도. 되는. 네, 그래도 보고 있으니까 힘은 듭니다. 힘은 네. 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름을 혼자만 적어 놨는데, 실은 일부종사가 안 되시는 분이거든. 네. 일부종사가 안 되시는 분이거든요. 아, 결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종사가 안 되시는 분인데, 계세요? 남편요? 남편 없어요. 결혼 결혼 안안 했어요. 했어요? 한 네. 번도 안 안 만나봤어? 만났어요. 사람, 남자의, 안 만나봤어? 예, 그런 거 자체가 성에 약간 안 차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이 안 차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안 차요. 이때까지 남자 자체가 차지를, 그 누구도? 네. 한 번도 안 만나봤어, 한 그러면? 번도 남자. 이 언니 뭔데? 천연기념물이가. 아니요, 남자가 성에 차게 뭔가를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나타나질 없어요. 않았다. 예, 결론은 나타나질 나타나질 않았어요. 않았다. 예. 근데 몰라. 일부종사 얘기가 아까 나오더라. 그래갖고 이름은 혼자 적어놨는데, 남편 네. 계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네. 결혼 생각은 그럼 아예 없으신 거네? 결혼 생각이 그다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긴 인생을 봤을 때, 그냥 노후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슬기롭게 될까? 그리고 그냥 잘큰 거는 모든 사람 다 그렇겠지만 뭐 재물은 그런 거,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거면 괜찮나? 그냥 그 정도 그냥 좀 알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뭐 사회성 머리나 약간 뭐 공부 머리 그냥 그런 게 학교 때는 솔직히 공부 머리가 우리나라에 원한 학습이 시험 공부 머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는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좀 나은 것 같고, 그냥 그게 그냥 앞으로 얼마 정도 이어질 건지, 그다음에 지금 예전에 있던 인연들이 조금 다 정리가 되고, 좀 새로운 인연들이 뭐 운동에서 만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내한테 도움 되는 사람인지. 아니, 너무 왜 질문이 근데 많나요? 네, 질문이, 너무 뭐 많나요? 너무 질문은 가대한 질문인가요? 사실상 여기서는 질문을 받는 곳은 아니라서. 네. 받는 곳은 아니라서. 근데 조금 풀어는 드릴게요. 풀어는 드릴 건데. 남자 2년자가 난 들어올 것 같거든. 남자가 들어와요, 네. 저한테요.
제가 45세, 뭐, 어디 결혼에 애를 놓겠어요? 뭐 하겠어요? 애를 꼭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뭐 살고 뭐 연애하고 네. 한다고 뭐 애기를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고. 글쎄요. 정말 남자가 들어와요? 남자가 보여요. 남자가 보여서 아니 왜 그냥 조금 눈을 조금 낮추세요. 그리고 언니가 고집이 좀 많이 세. 고집이 세고 언니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확고하신 분이라 누군가가 이건 남자뿐만이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요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힘이 들어. 비집고 들어오는 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편하게 대해주시고 웃고 이렇게는 하시는데 진짜 내 사람으로 만들기가 힘이 들고 그런 건 있다고 말씀 주시는데 분명한 건 남자 하나는 보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인연을 굳이 뭐 자식을 놓는다 안 놓는다를 떠나가지고 언니 지금 진짜 한참 더 살아야 돼.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그냥 진짜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세상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언니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언니 스스로. 언니 스스로 친 거야. 친 건데 언니 크게 남자 복 없는 사람 아니야. 아, 그래요. 네. 처음부터 늘 남자복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크게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 남자 덕을 받고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욕심이 과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성에 안 차니까 아니야 이거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의 조건에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잖아. 근데 여기 전부 동그라미 쳐서 100점 맞아야 내가 데리고 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없어. 100점짜리 없다고. 늠하고 늠이 만나잖아요. 맞추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장애인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고 뭐 금전으로 크게 나한테 뭐 해대게 안 하고 괜찮지 않아요? 좀 갖다 주고. 왜냐면 사모님 소리 듣고 살지는 못해. 근데 내거 갖고 가지도 않아. 내거 갖고 가지도 않아. 그러면은 친구처럼 애인처럼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그런 사람은 있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도 참 즐거울 것 같거든요. 무언가 삶이 변화가 크게 있을 수 있는데 언니가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나는 올해 그렇다고. 올해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아, 올해 한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한 10월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드는 거는 분명히 있어. 있고 지금 부모님 다 계십니까? 아니, 엄마 안 계세요. 아빠는 아빠 계세요. 계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가 45년생이요. 아버지 45년생 79이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늦게 태어났어요. 제가 옛날이죠. 79이신데 지금 건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썩 기운적으로는 좋다고는 안 느껴져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에 큰 어른이 됐든 누구 때문에 놀랠 일은 있다는 말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이때까지 저희 엄마가 갑자기 이제 7년인가 8년 정도 전에 돌아가시고 제 생활에도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희 아버지 진짜 많이 힘들어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항상 걱정되거든요, 솔직히. 전 항상 그냥 마음에 항상 걱정되고 혹시 이제 그런 마음 항상 있어요. 그냥 어찌됐든 간,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놀릴 일은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자주 못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들여다보시고 조금 하세요. 그래도 부모님은 자식 걱정밖에 안 해. 같은데요. 자식 걱정밖에 안 해. 저희 아빠는 안 하는 것 같네요. 그냥 그래도 니 결혼했으면 알아서 좋겠다. 잘 하잖아. 항상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하길 바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랄까 저희 아빠가 별로 큰 생활력이 없고 엄마의 그늘에서 있다 보니까
남자라는 그런 네, 저와 다른 개체는 항상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항상 많이 혼자 있는 했었구나.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불안한 느낌은 사실 와요. 제가 불안해요, 지금. 아니, 불안한 느낌이 온다고 아버지가 생각하셨을 때, 제가 혼자 혼자 있는 있으니까 게, 어떨까? 불안한 느낌은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을 막 좋은 사람하고 하고, 막 이런,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혼자 놔두는 것보다는 누가 옆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신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암만 아빠가 능력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내 자식은 옳게 가정을 꾸려가지고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시지. 그죠? 고집이 세시다. 고집이 많이 세시고 본인이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이 확고하신 분이라 그 틈을 삐짚고 들어오는 게 힘들고 금전으로는 사실 내가 그렇게 막 건건하게 이런 분은 또 아니야. 저 본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진짜 안 해요. 그런 분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안 해요. 뭐 하면 뭐 그렇게 하지. 그거를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얼마 어떻게 살고 그렇게는 한 번도 해본 되도록이면 안 알려줘 제가. 그렇게 한다고 금전이 뭐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혼자서 사실은 사시는데 그게 뭐 지장은 없다는 얘기 나오고 지장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올해 문서도 있어요. 아, 문서 있어요. 드는 문서야, 드는 문서. 부동산 이런 거요. 부동산, 부동산. 드는 문서. 문서도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 있으세요. 있어요. 본인이. 관심 네, 있어요. 있어가지고 네. 내가 지금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수익이 안 되면 이런 걸로 조금 해볼까? 재테크? 이런 거 네. 생각하시는 분이거든. 아, 어떻게든 맞아요. 뭐 굴려볼까? 뭐돈 요거 자금이 요만큼인데 요거 갖고 어떻게 해볼까? 그래갖고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언니 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키워서 나가시는 분이야. 제가 자수성가할 뭐 그런 운이 원래 평생 있는 그런 건가요? 조금 했잖아요. 조금 저는. 했잖아요. 있는가요? 그러니까 조금 했잖아요. 부동산 문서도 있어. 올해도 있고. 그러니까 언니가 크게 내가 사실은 혼자 살아도 지장이 없으니까. 그게 또 남자도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아버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 조금 만장 떨어진 것도 있는 거지. 만장이 떨어진 것도. 남자인데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할까? 만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아버지고, 그냥. 그냥 내 아버지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은 있다고. 그래서 그 틀을 조금 깨야 돼. 아시겠죠? 그래도 내거 뜯어먹으러 안 와. 내거안 뜯어먹어. 뺏길까봐 그러잖아요. 안 아니요, 뺏겨요. 그냥 뭐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쭉 살아왔던 뭔가가 있는데 그냥 그걸 혼란을 줄까봐 그냥 나 평생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혼란 물론 줄까봐. 문제는 없겠지. 없는데, 뭐, 이렇게 즐겁게 살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많거든. 맞죠? 그리고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가 정말 잘 맞아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들어오는 복도 더 와요. 다 도와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면 조금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니 사실 금전에는 크게 그런 게 없어요. 금전 복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조그맣게 뭘 해가지고 뭘 해도 내가 뭐 이거를 불려나가는 힘이라든지 근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조금 선생님, 있다. 저는 그 불려 나갈 때까지 그 과정은 안 힘든 사람 가정이 없다. 진짜 다른 사람 요만큼 만약에 운용을 하면 저는 진짜 크게 밤잠 안 자고 그거를 위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아, 진짜 자, 그 성취를 위해서 밤낮 안 자고 했는데 까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밤낮 안 자고 했는데 언니는 이루잖아. 중요한 거는. 이루잖아요. 이루는 게 어디야. 밥 먹는 사람 천지다, 언니. 그는 정말 운이 없어서거든. 그건 정말 운이에요. 울지 마. 이뤄놓은, 본인 노력한 것 때문에 지금 막 울컥 하는 거다, 지금. 벅 그러니까 차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해주는 거야. 결과는 다 좋았고 늘 아빠한테 생활비가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안 해가지고 내가 생활비도 못 주면 어떡하지? 그냥 항상 그런 마음 있었거든요. 뭐든지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과정도 보지만요. 사람들은 뭐 봅니까? 결과 결과. 본다. 그러니까 결과 보거든. 결과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언니 이거는 된다고. 이거 되니까. 그러니까 언니 살아온 그 과정이 있으니까 언니가 울컥하는 거다. 안 되는 사람들은 백날 노력을 해도 안 맞아. 돼. 왜안 돼?
그게 운이에요. 아, 운빨이. 그게 운이에요. 운빨이랑 또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냥 운이 이제 그렇게, 기운이랄게. 아, 기운이, 아, 기운. 기운이랄게. 근데 언니는 그게 있어. 금전에는 금전에는, 있지만 예. 또 희한한 게이 복이라는 거를 다안 주거든. 언니가 주변에 인복이 별로 없다. 아,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복들이. 항상 뭐 어떻게 해줘야 되고 해서 전 사람이 무서워요, 솔직히. 인복이 별로 없어. 인복이 별로 없고, 구설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발생이 되니까 언니가 싫은 거야. 네, 그래서 바깥 생활을 잘안 하거든요, 제가. 바깥 생활을, 뭐 직장, 그다음에 그냥 내 하는 일, 그냥 운동, 이게 그냥 다라, 바깥 생활을 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든지 뭐긴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일은 전 되도록이면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결과는 안 좋아요. 그거는 그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사골이표처럼 따라오는 것들. 그러니까 외롭잖아. 외롭다 보니까 혼자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외로우니까는 나중에 또 그냥 안 해야지 해놓고 또 누군가를 만난단 말이에요. 또 인간관계 형성을 해. 근데 나중에 결과는 또 이래. 항상 그래. 만족이 떨어지잖아.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나한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 그런 팔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신대. 근데 이렇게 살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언니는 사람 옆에 둬야 돼.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올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많이 빌고 살아야 된다, 빌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빌고 사셔야 돼요. 많이 빌고 사셔야 되고, 꼭 점집에 와가지고 납작엎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당한테 엎드리라는 얘기 아니야. 내 스스로 마음에서도 비는 기운이 있어야 되고, 집에 여기도 불도가 있어요. 위 할머니들부터. 108림주 돌리는 할머니들 암양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가세요. 아, 저래. 아, 절에 예. 가셔요. 절에 가시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무언가의 기운이 올 수도 있어. 그런 데서. 그리고 언니가 뭐 시험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다른 걸로 막 바꿔가지고 하는 그런 건안 들어와요, 안 그게. 들어와요. 그거는 안 들어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는 건 있어. 해야 되는 건 있어. 그건 있어.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언니가 지금. 교육청실에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욕심이 있어, 근데. 안 공부 욕심이. 되더라고요. 공부에는 한이 있단 말이다. 한이. 한이 있단 아, 말이다. 그런 실용 공부 이런 거는 잘안 한이 되죠. 써가지고 하고 싶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 안에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건 할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고 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은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냥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집에 한번 들여다 보시고. 근데 항상 이제 뭐가 드시고 싶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항상 두말안 하죠. 그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뭐 철륜을 와이 뭔가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아 그렇게 하면서도 와 이건 뭐지 약간 이렇게 될때 있고 그다음에 물론 뭐 저희 집에 딸밖에 없는데도 별로 크게 형제복이라든지 부모복이 그냥 그렇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일어서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냥 조금 주춤해지고 좀더 작아지고 이런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돈복 주춤해지고 있어요. 작아. 돈복 있어. 나 돈복 있어요. 돈복 있는 게 얼마나 큰건줄 알아요, 근데 언니.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아니요, 화장했잖아요. 저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진짜만. 아까 보고 깜짝 놀라서. 화장했잖아요. 화장은 얼마짜린 줄 알아요, 언니. 진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금씩 다치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다가도 다치게 설명드릴게. 되고, 얼마 언니가 전까지만 해도 다쳐가지고, 올해까지 건강적으로나 아니면 사고수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요. 갑진년에. 갑진년, 그러니까는 12월, 그러니까 내년 한 1월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허리 안 좋죠. 허리가, 이거는 제가 바다 수영 갔다 좀 잘못해서 그렇기도 한데, 허리 쪽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안 좋은 것 무거운 거 같아요. 있잖아. 그런 거들 때도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그냥 막, 막 괜찮은데. 북북 들고 이랬다가 탁 하고 나가. 조금 아시겠죠? 그런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사고수.
올해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게한 7개월 정도 있거든요. 사고. 건강상 문제 들어온 게 사고예요, 사고. 사고가 제일 커. 지병을 앓는다, 이거보다. 근데 사고 수가 제일 크기 때문에 내가 다치는 거.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만 넘기면 조금 괜찮아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인연이 꼭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인연이 좀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 인연복이 없는데도 좀 괜찮은 걸까요? 그냥, 괜찮았으면 좋겠지만, 네. 괜찮았으면 좋겠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들은 그냥 뭐라 말해야 되나? 언니 꼬리표처럼 아까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 처음에는 좋지만, 뒤에는 항상 마무리가 안 좋아. 그래서, 뭔가 옴팡 빠지지 말고, 옴팡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겨. 옴팡 안 빠지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난 신경이 안 상관이 쓰여. 없는데. 그것 또한도 뭐냐? 언니가 외로워서 그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네네. 옴팡만 안 빠지면 돼요. 괜찮아요. 적정 거리만 딱 유지를 하고 만나면은 크게 문제될 것도. 아, 근데 여자들로 인해 갖고 손해는 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언니가 뭐 뭐요? 금전으로라든지 무언가가 손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건 아는 사람인가 보다. 아는 사람 뭐 투자해라. 뭐돈 빌려 달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금전 거래는 안 돼. 이건 들어올 거거든, 앞으로. 저희 혹시 제가 형제복이나 자매복 같은 것도 선생님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 해주고 제가 살아야 돼요. 다, 근데 왜 자꾸 저한테 쓰면 다 해달라고 할까요? 제가 잘 해줘서 그런 걸까요? 또 해준 사람이 언니밖에 없고. 모든 거를 하면, 나 나이 들면 네 옆에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나이 들면 난네 옆에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약간 엄마 같은 한다든지. 기운도 있어, 언니가. 언니, 네 옆에 가서 살아야지. 언니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던지 아니다. 나 나이 들면 네 옆에 가서 엄마 살아야지, 같은 이렇게. 기운도 있는 거야.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있어요. 그래도 내 형제야. 없는 것보다 나아. 헐. 없는 것보다 나아. 진짜요. 내 형제고. 일단 약간 조금 선을 조금 긋는 연습을 조금은 하셔야 될것 근데 너무 손을 많이 그어서 뭔가가 더 마음이 있잖아요. 더 그런 걸까요? 손을 너무 많이 긋기 같아요. 네. 때문에. 그럼 손을 안 그으면 너무 또 이렇게 돼서 너무 움푹 빠져서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손이 적정 유지는 정말 제 자신이나 제 사주, 제 운명으로 봤을 때 과연? 금전으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이 들거든요. 들기 때문에 돈 거래하지 말고 안 해주면 돼, 돈으로. 그러고 그냥 다 해,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러면은 별로 내 마음 다칠 일이 없어. 이해하셨어요? 바라는 것도 돈으로 바라는 거야. 물질적으로 바라는 거야. 그거 못 해준다 하면 돼, 그냥. 그거 딱 끄으세요, 그냥. 이해하셨죠?